아, 향수로 했으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산업부 이윤아. 전성호 기자입니다. MZ세대들이 정말 신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MZ세대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슈드레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너무 길게 가지 않고요. 바로 디자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딱 보자마자 어떠셨나요? 튀는 색깔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무난할 것 같아요. 인테리어에는. 주위에도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냉장고 아니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그렇다고 또 못생겼다 하기에는 못생기진 않았거든요. 컬러가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. 새틴 세이지 그린, 그게 올해의 어떤 삼성의 컬러 대표 색상이거든요. 코타 화이트, 코타 차콜, 코타 베이지 이렇게 네 제품이 있는데요. 인테리어로서도 사실 막 크게 해치거나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단지 조금 크기가 저는 이게 좀 되게 높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이게 재보니까 110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한번 서봐주세요. 근데 제가 키가 좀 많이 큰데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가슴팍 언저리까지 오는 것 같아요. 주변에서도 사실 이 제품 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사실 20평대 신혼집에 놓기에는 조금... 가장 중요한 게 성능 부분일 것 같아요. 바로 이 제품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조 기능입니다. 성훈 기자가 또 직접 한번 또 실험도 해봤잖아요. 제가 6시간 코스로 한번 실험해봤는데요.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물을 잔뜩 묻혔거든요. 아예 그 신발 안에 거의 물을 뿌렸어요. 그러고 넣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 4시간째 찾아가가지고 열어봤거든요. 이 신발 아까 물 뿌렸었죠? 완전히 건조 잘 된 것 같아요. 이게 완전히 물기가 아예 사라졌고 안에 제가 물을 완전 많이 뿌렸는데 물기는 다 사라졌습니다. 저희가 또 같이 아기 신발로도 한번 해봤어요. 아기 신발은 조금 더 작으니까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넣어놓고 저희는 굉장히 참을성이 없습니다. 3시간 만에 한번 더 열어봤어요. 그랬는데 또 보송하다고. 그 정도로 좀 건조는 확실히 잘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정도 건조되는지도 중요하지만 탈취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성훈 기자 직접 해봤잖아요. 네. 좀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점 좀 참조해 주시고 어땠나요? 제가 향수로 해봤는데 아 향수로 했으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향수를 좀 많이 뿌렸었거든요. 이 신발에는 향수를 좀 많이 뿌려보도록 할게요.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향수 냄새는 안 사라졌습니다. 향수 냄새만 안 사라진 거예요? 아니면 발냄새도 같이 안 사라진 거예요?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향수 냄새는 좋은 냄새잖아요. 탈취라는 게 좋은 냄새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냄새가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신발 냄새를 맡아볼 텐데 제가 이거 진짜 매일 신는 신발이거든요, 평소에. 향수를 안 뿌렸습니다, 이 신발은. 물만 묻혔고 물을 묻혔으니까 발냄새가 좀 더 심해졌었겠죠?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. 진짜예요? 아 진짜 아, 맡아보실래요?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가 전부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. 아니 이거 왜 문 이쪽에서 열려? 처음에 받았을 때 이쪽으로 열었어요. 네, 저 문짝 뜯을 뻔했습니다 이렇게. 현동천자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제품 사용하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소음 부분이었는데요. 소음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. 그죠? 네, 소음은 전 정말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. 냉장고? 네. 돌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소음은 절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. 가격 안 듣고 만약에 성훈 기자 사고 싶어요? 안 사고 싶어요? 저는 근데 좀 발에 땀도 많고 전 축구화도 여러 개 입고 하니까 60만 원? 70만 원? 정도면 살 것 같아. 중고 거래가가 그 정도지 않을까요? 제품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여전한 것 같아요. 실제로 회사분들, 써보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처음에는 괜찮은데? 보송한데? 하다가 가격 얘기 듣고 망설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. 지금 104만 9천 원입니다. 구형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, 79만 9천 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. 안에 있는 그 슈트리가 포함돼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경쟁사 제품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경쟁사 제품은 요건보다 일단 슬림합니다.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타겟층이 좀 그 제품과는 다르다고 많이 느꼈어요. 그 제품은 MZ세대, 어떻게 보면 스니커즈를 좀 모으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은 좀 어떻게 보면 가정집. 제가 좀 후기 리뷰로 굉장히 좀 많이 또 다른 분들 것도 봤는데 아들이 많으신 엄마들.
아니면 다한증이 너무 심해서 항상 뭐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구두가 너무 다한증 때문에 젖으시는 분들, 조금 타겟층이 폭넓다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? 근데 다만 그 제품은 150만 원 가량이에요.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. 이게 이제 막 시장이 개화하려는 단계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높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저는 이 제품이 이제 다음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점점 나온다면 크기를 슬림화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. 사실 이게 현관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 쪽에 있어야 가장 이제 효율성이 높을 텐데 그러기에는 정말 좀 너무 커요.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슬림화될 필요가 조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, 성훈 기자, 이런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다, 이 제품. 내 신발 중에 이거 세네 개는 진짜 깔끔하게 보송보송하게 관리하고 싶다. 내 신발은 이거에 준할 만큼 가격이 되거나 더 비싸다. 그런 식 분들은 저는 이건 돈이 전혀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. 부츠나 여러 제품을 조금 하기에는 괜찮기 때문에 가정집이나 여름철에 좀 신발 관리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이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 한번 직접 써보고 물도 묻혀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정말 열심히 저희가 촬영했습니다. 다음에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